뭔지 모르겠네. 괜찮은 건가? 이런 진행 나오는 거? 물어보시죠. 여기 현지 좀 불러봐봐. 여기가 원천 소리. Oh, that poison. Huh? Poison? Poison. Yes. Don't touch it. Don't touch it. 뭐야? 독이래 독. 야, don't touch it. 독이래 독. 형. 독 발랐어. 예. Don't put it in. Don't catch ash. It's a ashes. 어. 아, 나도 이거 간지러운 게 이거. 늙어서 그런가? 왜 간지러워? 빼. 나갈게요. 일단 나와. 와, 장난이 아니다. 병만족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. 마야 생존 캠프에서 봤듯 야자 수입으로 집을 짓던 마야인들. 하지만 교육 과정을 무심히 지나친 병만족은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. 가면서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알려줬잖아요. 뭐가 위험하고 뭐가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. 원주민들이 다 스승인 거예요. 자연은 비겁하게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. 계속 암시를 줘. 계속 신호를 준다.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정글이 주는 또 다른 깨우침을 얻은 병만족. 정글은 결코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는다. 이제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. 이게 제일 크다. 안전한 거. 형, 우리 자리를 어디로 하려고?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더라도 지나자고 막 돌아다니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몇 년만 움직이고 몇 년은 그냥 불씨가 좀 있으면 그 냄새 때문에 벌레가 들통이거든요. 그래서 좀 여기에다가도 조그맣게 불을 피워. 우리 제가 많이 생기잖아. 제가 생기면 그 집에 있잖아. 이런 거 다 올려주세요. 한번 더 왔으면 한두 번이냐고 나올 테니까. 오케이. 형 잘한다, 칸지. 이제 성렬이 건축돌이야, 건축돌. 건축돌. 빠를 거야 이거? 형님들이 건축들이라는데? 이건 좀 그쪽으로 가야겠네. 건축 깎아를 이제 바꿔보려고요. 진짜 일 잘한다. 일돌이야 일돌. 일돌. 1피니트. 아, 이렇게 편해보이는 처음인 것 같아. 대충 뭐만 이렇게 알려주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. 지금 그러고 용상 다 집어다가 위에다 올려. 그냥 얹어? 어, 막았어. 이렇게 해놓고 판소를 깔면 끝이 안 돼? 완전 끝이란다. 누가 집에 1000번 시키는가? 판소가 뭐예요? 우이, 우이. 야, 우와! 야, 누구세요? 어때요? 우와! 야, 완전! 야, 관건은 밤이야, 지금. 밤이라 올라왔을 때 상황이 많이 변해. 자, 성혁이. 어. 자, 이제 고비. 자, 옆으로 와봐. 잠깐만, 좀 더. 조금. 맞아요? 자. 됐어! 됐어! 간다! 야, 한다! 됐어! 됐어! 간다! 야, 한다!
됐어! 됐어! 됐어!